베이스부터 해볼 건데요. 제가 요즘에는 가볍게 해서 착 밀착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좋아하는데요.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해서 발라볼 건데 실키한 제형의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빠르게 잘 밀착이 돼야 돼서 가볍게 하시려면 브러쉬로 바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중앙부터 결 따라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얼굴 반쪽을 바른 다음에 양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는 코 옆이나 콧대 라인이나 눈밑이나 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커버해줍니다. 특히 우리 마스크 써야 되기 때문에 묻어남도 묻어남이지만 눌림 자국도 최대한 없으려면 진짜 얇게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실키한 파운데이션들은 물이 적셔지지 않은 그런 땅땅한 스펀지로 막 많이 두드리게 되면 건조한 부분에 있는 각질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했던 브러쉬로 건조하지 않게 두드릴 수 있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름에 진짜 앞머리 안 내는데 저희 헤어쌤이 짝뚝 잘라줬어요. 헤어스타일 바꾸려면 과감하게 그냥 해야 된다고 쑥떡 잘라주셔가지고 만족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는 컨실러로 아주 살짝만 필요한 부분을 커버를 해주는데요. 코 주변 부분이나 눈 밑에 이렇게 붉은기 있는 부분만 가려주기 위해서 그린톤의 컨실러를 써보겠습니다. 요즘 잘 쓰고 있는 거. 여기 코 옆에 항상 얘기할 때는 코 망울과 코 벽을 구분해라.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다르게 하면 잘 끼이는 부분이 양이 많이 없기 때문에 끼임이 훨씬 훨씬 덜해요. 저는 이렇게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는 베이스를 소량으로 해요. 이렇게 해주고 제가 요즘 하는 컨실러 방법은 여기 콧대 음영을 없애주는 거예요. 요렇게 코가 길게 뻗은 느낌이 아니라 퍼지게 만들어줬어요. 앞머리도 있는데 이렇게 코가 요런 느낌으로 쉐딩이 된다? 직선적이어 보일 수 있고 여기가 훨씬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중간에 밝혀서 짧게 보이는 그런 팁입니다. 그 다음에 픽서를 뿌려줍니다. 얼굴에 전체적으로 한번 쓱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말려야겠죠? 파우더를 해볼 건데요. 이 파우더를 바르는 팁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하나는 브러쉬고 하나는 이런 퍼프예요. 당연히 브러쉬가 훨씬 더 자연스럽겠고 이 퍼프가 많이 닿으니까 더 뽀송해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퍼프에 묻혀서 잘 골고루 들어오게 해준 다음에 일단 이마를 갑니다. 우리 앞머리 있는 동지들 여기 너무 신경 쓰여요. 초반에 잘 다져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 막 달라붙어 땀도 막 이렇게 나는데 정말 스트레스야. 얼굴 왜 가? 이렇게 만졌을 때 뽀송한 느낌이 들면 됩니다. 그리고 요 끝에다가 묻혀서 이렇게 접어요. 아 정말 여기 번들번들 거리는 거 정말 딱질색이에요. 이렇게 팔자주름도 깊어 보이고 인중에 많이 땀 나시는 분들 퍼프로 다져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브러쉬로 가면 됩니다. 도구가 여러 가지라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도구는 한번 구매를 하면 오래 쓰니까요. 이렇게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다양하게 똑똑하게 쓰시면 좋아요. 이렇게 브러쉬에도 묻혀서 남은 부분들 이렇게 건조한 볼 쪽이나 입가 쪽은 이렇게 브러쉬로 써주시면 좋은데요. 요런 윤광은 아주 살짝은 돌아도 괜찮아요. 이 밝혔던 부분도 여기는 좀 평평해야 되니까 매트하게 잡아줍니다. 자 이제 쉐딩을 해볼 건데요. 머리를 요렇게 레이어드를 해서 감싸는 형태잖아요. 여기 쉐딩이 너무 진하면 되게 답답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마는 이렇게 앞머리가 있으니까 쉐딩을 하지 않고 지나가 줄게요. 얼굴 끝라인을 감싸오면서 발라줄게요. 네, 광대 라인이랑 같이 연결해서 살짝 들어와주고요. 그리고 제가 여름 시즌에 메이크업 보여드릴 때마다 살짝 강조를 했었는데 땀이 요 구렛나루를 타고 많이 흐르기 때문에 쉐이딩이 좀 지워질 수 있다라는 점. 쉐이딩을 여름에는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게 더 베이스가 깔끔하고 예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끝을 이 코 끝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끝이 아니라 코에서 제일 높은 끝이에요. 고기 부분을 살짝 다듬어주고요. 콧망울도 살짝 들어와주고 여기는 한번 끊어줄게요. 눈 밑에 음영을 자연스럽게 일단 넣어줍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비워놓고요. 눈썹 앞머리에서 폴라인 따라 내려오는 부분의 음영만 살짝 넣어줄게요. 남은 양으로 눈두덩이 한번 쓸어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짙은 컬러로 이 언더라인을 한 번 더 지나가 주는데요. 앞머리가 이 눈 두덩이를 덮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포인트를 두면 여긴 너무 답답하고 여기는 되게 허전해 보이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 언더를 집중적으로 포인트를 주는 중입니다. 요즘 점 찍고 있는데요. 그것 또한 제 머리의 영향이에요. 여기가 밋밋해 보인단 말이죠, 자꾸. 그래서 여기에 점으로 약간 분산시키면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점을 아주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진짜 잘 번지지 않는 브라운 펜슬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블랙 리퀴드 라이너가 필요합니다. 점을 찍을 부위를 정하고 오케이. 저는 요즘 두 개를 찍고 있으니까 하나 더. 여기는 더 큰 점, 여기는 조금 작은 점이에요. 그 작을수록 약간 연하게. 너무 변태 같죠, 여러분? 이렇게 작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오늘 댓글에 여러분들이 저 언니 너무 치밀하고 계획적이야 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를 써볼 건데 이건 블랙인데요. 되게 점에 특화되어 있는 라이너. 한쪽은 좀 굵고요. 한쪽은 조금이에요. 조그마하면 점 그리는데 더 좋고 라인이 좀 번졌을 때 이렇게 뿌얘졌을 때 그리기에도 또 좋아요. 이 그려진 브라운 가운데다가 딱 정 가운데다가 콕 찍어주면 됩니다. 꼭 동그랗게 그리지 않고 약간 대충 찍은 듯 하지만 사실은 되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머리를 바꿨는데 이렇게 메이크업이 치밀해지지? 브로우는 저 요즘에 이렇게 약간 이런 시스루 앞머리면 사이사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눈썹이 이렇게 진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조금 답답하고 더 진해 보일 수 있고 좀 거슬리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모양을 그렇게 잡지 않고요. 많이 비어있는 부분만 지나가주는데 컬러도 제가 원래 쓰는 것보다 밝은 컬러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브로우 마스카라도 밝은 톤으로 오히려 희미하게 그려줍니다.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어반디케이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먼저 깔아줄 거예요. 이렇게 손등에 덜어서 네 번째 손가락으로 두덩이에 발라주시면 되는데 끼이는 부분에 번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먼저 터치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언더는 면봉으로 쑥 지나가줄게요. 잘 번지는 데는 여기니까 여기 위주로 발라주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간단한 데일리라고 해놓고 주저리 막 분석해서 메이크업을 하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변명을 좀 해보자면 지금 제가 한 여러 가지 팁 중에서 이거는 내가 적용해볼 법한데? 저거는 내가 필요했던 이미지인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다음에 메이크업을 실제로 하셨을 때 훨씬 더 빨리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좋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써보시고 저것도 써보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섀도우를 발라볼 건데 요즘 인스타에 많이 올라오는 사진들 포함해서 특히나 차가운 톤의 브라운을 좋아해요. 웜 느낌이지만 회기가 도는 컬러들 좋아하고 제가 또 머리랑 연결돼 머리가 애쉬빛이라 그게 좀 더 잘 어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헤어 컬러도 중요해요. 이렇게 그레이빛을 살짝 섞으면요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그 느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색은 섞일수록 탁해집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한 톤을 발라주는데요 예전엔 제가 이렇게 발라서 퍼트리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요즘 제 데일리는 짧게 낮게 끝납니다. 같은 톤으로 이 뒤쪽을 채워서 언더에 집중을 해줍니다. 약간 펄감이 있는 브라운인데요. 눈코리 끝에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삼각존이라고 생각하는 여기를 펄감 있는 브라운으로 바르면 음영감도 생기면서 또 트여 보일 수 있어요. 반짝임 때문에. 저는 요즘에 그냥 꼼꼼히 다 채우지 않고 뒤쪽만 그리는데요. 전에 데일리 메이크업들은 이렇게 많이 올려서 그렸어요. 직각에 가깝게 올리는 걸 좋아하는데
앞머리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직각으로 올라가면요 여기서 딱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풀어줘야 됩니다. 약간 일자에 가깝게 스르륵 그냥 빼주는 편이에요. 제가 여기는 쏙 들어가고 이쪽은 살짝 이렇게 떠요. 그래서 눈매가 되게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만 섀도우로 높이를 맞춰줄게요. 마스카라를 발라볼 건데요. 그냥 대충대충 바릅니다. 오히려 뭉친 듯이. 그 다음에 언더를 뿌리부터 바르지 않고요. 끝에만 약간 힘을 줄게요. 그러면 조금 더 확장돼 보이거든요. 제가 데일리로 속눈썹을 붙이는 경우들도 많긴 한데 오늘은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붙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립을 먼저 발라볼 건데요. 요즘은 좀 외곽이 진한 거에 빠져서 넓적한 조그마한 브러쉬로 외곽을 만들어요. 립 라인 그리듯이 이렇게 살짝 발라놓고 누드 립을 전체적으로 깔아줘요. 이 브러쉬가 땅땅하고 부드러워서 그라데이션 하는 거에 되게 좋더라고요. 예스쁘아 섀도우의 라벤더 브라운 립에 갔을 때도 어색하지 않는 톤의 섀도우를 자주 발라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뮤즈의 일요일이라는 컬러를 로즈빛이거든요. 중앙에 발라줘요. 그 다음에 끝난 줄 알았죠? 디올의 맥시마이저 오늘은 팁 2호 누드빛의 글로스를 전체적으로 다 바르진 않고요. 중앙 위주로 발라줍니다. 요 앞을 좀 시원하게 베이지 펄 느낌의 섀도우를 살짝 발라보려고 해요. 앞머리를 얇게 발라주고요. 아까 입술에 발랐던 그 섀도우 컬러를 짙을 수 있기 때문에 양을 많이 덜어내서 파우더랑 살짝 섞어도 되고요. 가운데를 지나가 볼게요. 블러셔라기보다는 눈밑? 여기를 위주로 밋밋한 부분을 덜어내주는 정도로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 요즘 데일리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저랑 잘 어울리나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그 세세한 팁들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에게 잘 맞는 취향 저격의 메이크업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